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긴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 이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간 증시 전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택 관련 가계대출 억제하는 조치가 잇따라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 그리고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요? 네. 지금 급증하는 가계대출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지금 고삐를 바짝 죄고 있죠. 그동안 이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또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스트레스 DSR 가산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대출 수요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이것만으로도 지금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이제는 만기도 좀 줄이고 한도도 낮추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주담대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이 먼저 좀 행동에 나섰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을요.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만기를 줄이면 매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네. DSR 같은 걸 비율 제한에 좀 빨리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물건별로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에는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는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이것도 당분간 간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치 기간 동안에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잖아요. 네. 이 기간이 지금 일단 사라지는 없애면 거죠. 처음부터 원금 이자 그렇죠. 원리금 등등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 보험 MCI나 MCG라고 하는데 이것도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지금 취하게 됐습니다. 이 보험은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대출금의 손실을 보잖아요.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만큼 대출을 더 해주는데 이제 소액 그 임차 보증금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은 보험에서 만약에 제외될 경우에는 우선 변제 대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 기관으로서는 보험이 없으면 자기네들은 이걸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역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기를 아까 30년으로 줄이는 조치, 뭐 이런 모기지 보험을 제한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중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1억 원 넘게 또 추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분석 네. 내놓고 있습니다. 2중 3중의 대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셈인데 네. 이렇게 고삐를 바짝 죄는 거는 지금 주담대 그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집계한 거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이 559조 7,501억 원. 한 달 사이에 7조 5,975억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상승폭, 월간 상승폭이고요. 지금 이달 들어서도 22일까지 집계된 게 이제 신규 증가 규모만 따지면 6조 1,456억 원. 그래서 아직 한 일주일가량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속도면은 7월에 지금 월간 최대 상승폭이었는데 또 한 달 사이에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다음 달에 DSR 규제가 이제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형식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강화되기 전에 대출 받자.
막차 타려는 그런 수요가 또 몰리고 있다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한 이후에 원래 7월이었잖아요. 두 달 연기했었죠. 예. 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대출 급증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니까 이제 와서 또 규제를 강화한들 시기를 좀 놓친 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어쨌든 추가 조치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한데요? 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LTV, 아. 주택담보대출 비율 네. 강화입니다. 담보 인정비율. 인정비율이죠. 네. 네. 이게 집값에 비례해서 이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건데 이걸 또 낮추게 되면 이거 대출 규모도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DSR 규제로 강화가 안 잡히면 대출이 잘 안 잡히면 추가 조치도 언제든지 또 2중 3중으로 꺼내놓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네. 있습니다.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과하게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의 뭐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건 이제 정부 통계는 아니고요. 민간 통계이긴 한데 부동산한 114가 올해 이제 7월과 8월에 계약된 그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가 얼마고 네. 최근 7, 8월에 계약된 그 매매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90%까지 이전 직전 최고가의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네. 분석이거든요. 사실 2021년이면 그때가 제일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를 그때 대부분 단지들이 찍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가 딱 비교를 한 거죠. 자치규별로 보면 역시 강남이나 거래가 많은 마용성 이런 지역이 확실히 많이 올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올해 3분기 거래가격을 보면 직전 최고가의 99%까지 네. 올라섰고 강남구 97%, 마포구나 종로구 95%, 성동구, 중구 93%까지 회복됐고요. 또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재건축 호재가 있죠. 또 송파, 광진, 영등포구 다 거래가 많은 지역인데 92%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주택 매매 전반적인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상승 거래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 거래라는 건 직전 거래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가격에 체결되는 거래를 말하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집계 수치를 보면 7월 매매가 아직 거래 신고일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5일 기준으로 8,534건. 네. 그러면 지금 4년 만에 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네.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상승 흐름을 탄 집값이 대출 규제 강화로 좀 수그러들 건지 아니면 이를 결국 뚫어내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건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데 8월은 일단 다소 집값 오름세가 주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지금까지 집계된 매매 거래 건수가 7월보다는 그 좀 적어요. 일단 여름 휴가 시즌이 있었죠. 8월에. 그리고 폭염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집 보러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집 거래 계약하기 힘든 시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다소 이런 영향 계절적인 영향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지켜봐야 될 건 이제 여태까지 짚어봤던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강화된 규정 시행되는 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한도가 서울 수도권에는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권의 각종 대출 강화 조치도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이 효과가 대출 수요를 얼마나 누를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9월에는 올해 좀 추석 연휴가 빨라요. 네, 9월 네. 중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9월에도 좀 다소 매매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역시 기조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곧 인하할 시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돈을 싸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면 주택 매매 수요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팽팽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통계청 자료고요. 올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639만 9천 명. 그래서 전체의 22.4%를 네. 차지했습니다. 해당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2019년에는 한 16.9%였다가 매년 다 늘어나서 처음으로 2022년에 20%를 넘었고 그 뒤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고요. 이게 또 특이하게 40년 전인 1984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4배 넘게 네, 그 비중이 네. 늘었더라고요. 네. 고령층 창업자도 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창업 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0세 이상 창업한 기업이 6만 5천 개. 전체 창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인데 이것도 역대 최대 비중이고 최근 3년간의 흐름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이 활발한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던가요? 일단은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모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1천만 명 넘었거든요. 그럼 전체 우리 인구 구조에서 20%에 지금 육박하게 됐죠. 현실적으로 또 고령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공백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소득을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령층들도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고용시장에 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질의 근로 임금 그 일자리 하면은 정규직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임금 근로자라고 보는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네. 대부분 단기 일자리 위주인 거고 이런 일자리들을 대부분은 고령층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이른바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하 시작은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들썩이는 집값과 1896조 원을 찍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가 국내외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 23일에 열렸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전 세계 이목에 정말 집중됐었는데 실제로 네. 어떻게 그 발언이 나온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다음번 미국 연준 FOMC가 9월 달에 열리는데 네.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인하를 하면 얼마나 하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인데 그랬었죠. 네. 역시 여우같이 예. 네? 언제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예. 얼마 인하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네. 다만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뭐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냉각됐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이제 연준의 목표치가 PCE 기준으로 2%거든요. 네. 그러니까 2%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땡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 이후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Between the lines.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런 발언을 한 거고. 네. 사실상은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미국 중서부의 시골 휴양지 그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이라는 데서 열리는 거잖아요. 해마다. 네. 여기 우리의 그 한은의 신성환 금통위원도 참석했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어떤 얘기를 이제 끝나고 나서 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그 실업률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경기 침체 결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예, 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이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직 활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밀려들면 실업률이 네. 확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네. 그 후자 쪽으로 이제 파월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의 조건 중에 하나인 고용 시장을 연준은 조건이 그렇게 충족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업률에 대한 이제 파월의 시각을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다. 이런 걸 약간 뉘앙스를 주는 거죠. 뭐 실제로 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제 잭슨홀 미팅에는 해마다 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 뭐 국제기구 수장, 뭐 석학들이 다 모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계 주요국들도 일제히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글로벌 긴축 시대의 이제 끝이 왔다고 봐도 될런지 궁금해요, 실장님. 끝은 온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먼저 올렸던 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네. 뭐 최근에 영국의 중앙은행까지 올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였고요. 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용어 같은데 네, 네. 예,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있고 이 사람 거기 영단은 총재가 앤드루 베일리 네. 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렸는데 추가 인하 계획이 있다 올해 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네. 영국의 기준금리죠. 예, 네, 미국이 네. 아니고 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올리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네. ECB 정책이요. 네, 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죠. 네. 와서 한 얘기는 뭐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졌다. 네. 얘네들도 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겸 ECB 정책위원인 마리우 센테누 네. 총재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지표를 감안하면 9월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네. 역시 얘네 얘기입니다. 미국 네.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ECB는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중앙은행이요. 네. 예, 6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죠. 4.5에서 4.25%로. 네. 이제 크리스틴 리가르드. 예. 라가르드 ECB 총재인데 네. 이름이 어렵네요. 예. 9월 인하 가능성을 또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요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네 나라 자기네 나라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쨌든 겁니다.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시장의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연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압박이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했고 네. 거기서 헤게모니를 가졌던 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 이거는 연준이 뺏겼거든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한테 뺏겼으니까 네. 그런 쪽에 좀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준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년 전에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뭐죠 강력한 그 긴축 의지를 천명했었는데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이번에 좀 뭔가 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관건은 어느 정도의 인하 폭인 것인가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0.25%씩 점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0.5% 포인트 한 번에 크게 좀 단행을 하냐, 빅컷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실장님? 보통 이제 금리를 변동할 때 0.25가 네. 기준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 만약에 5.5에서 미국 기준 금리가 5.25로 떨어지면 0.25 그걸 스몰 컷이라고 하고 네. 0.25 곱하기 2, 그러니까 0.5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빅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5.5에서 5까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9월 금리 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동의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네, 네.
0.5 가능성은 그러니까 빅컷의 가능성은 한 36% 정도 시장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페드워치라는 그런 이제 선물 거래소에 보면은 네. 미국 정책 금리를 가지고 이게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0.25 내릴 가능성이 한 64%. 그러니까 아, 그렇게 퍼센트로 아예 나오나 보죠. 예, 확률은 0.2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9월 18일에 얘네가 이제 FMC가 있고 네. 그다음에 11월 7일에 있고 11월 24일에 이렇게 올해 세 번이 남았는데 네. 11월하고 12월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4.75 가능성을 47%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상당히 가장 높은 건데 그러면 0.5에서 4.75면은 0.75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9월 달에 0.25 인하를 하고 네. 4.75까지 0.5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11월에 때린다는 아, 이런 시장의 시각 네. 또 그게 47%라고요. 예. 그리고 0.25밖에 안 내릴 가능성이 한 39%. 그 오히려 아, 그때는 B컷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12월에는 최종적으로 아마 4.5%가 될 거다. 아, 네. 이렇게 시장은 뭐 4.5면 상당히 큰 거죠. 지금 5.5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1%포인트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단 9월 달은 뭐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B컷을 자꾸 얘기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들로 보면 뭐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야 될 이유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B컵보다는 0.25 정도 내리는 수준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소비 지출 PCE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느껴졌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은 미국 고용 상황에 더 좀 더 주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의 우선순위가 기존 물가에서 고용으로 전환됐다는 느낌을 다들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럼 미국의 고용 상황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PCE 물가 상승률 보면 아마 네. 8월 말쯤에 뭐 더 추가적인 통계 나오겠지만 지금 6월 PCE까지 나온 거 보면 한 네. 2.5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연준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PCE 물가 기준으로 2.0%를 네. 중장기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PCE 물가 상승률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연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고. 아, 네. 8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아마 7월 PCE 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괜찮은 상황이어서 뭐 연말이 되면 아마 뭐 2%대 초반 뭐 잘하면 2.0도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가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고용 상황이죠. 이게 7월 실업률이 4.3%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5월 달에 4.0%가 4%대로 진입을 한 이후에 네. 6월에 4.1%, 7월에 4.3%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약간 실업률이 올랐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3%대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4%대로 올라가니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 총재는 이게 경기 침체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는 실물 지표에 상당히 좀 후행합니다. 고용이 실물에 후행한다. 실물 예를 들어 뭐 소비가 나빠진다든가 성장률이 나빠지고 한참 후에야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게 맞거든요. 기업이 이제 일자리를 줄이는 예,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고는 그렇게 단기간에 못 하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 텀이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번에 실업률 나빠진 거는 고용 시장 악화를 대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히스패닉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해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실업률을 네. 높였던 그런 거고 네. 또 하나는 실업률이 이제 7월에 4.3%가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한 2%대 중반 네. 정도 나오거든요. 2.56 네. 정도 나오는데 우리하고 비교하면 실업률이 상당히 높죠. 네. 근데 미국은 원래 실업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만정 고용이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용 시장이 워낙 그래서 네. 워낙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60년 이후로 최근까지 미국의 월평균 실업률을 구해보면 네. 5%가 넘어가요. 아, 그럼 이것도 여전히 아주 높은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코로나 직전 한 5년 동안을 계산해봐도 뭐 4%대 중반. 네. 이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뭔가 좀 핑계거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마 9월 6일 날 네. 현지 시각으로 9월 6일 날 8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9월 6일에요. 그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또 주식시장 폭락을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저번 우리 이제 8월 초에 한번 8월 5일 예,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그 전에 미국 주식시장 망가졌던 네, 네. 게 실업률 지표가 맞습니다.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네. 9월 6일 날 전후로는 좀 조심들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지금 8월 초 그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했던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아래 공포라는 단어가 확 올라왔거든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며칠 만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리세션이라는 예. 거에 대해서. 자, 그 이제 통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실업률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많은데 실업률을 핑계로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PMI라서 제조업 지수가 기준치 네네. 50 밑으로 떨어졌던 거 두 가지인데 제조업 지수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뭐 30, 20 이렇게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미국 언론들도 일부 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쓰는 언론들이 있었을 거고 네. 거기에 말씀하셨던 아래 공포,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썼을 거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뭔가 좀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 리세션의 정의는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가장 최근 2분기 경제 성장률 2%대 후반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과장됐던 거고 그런 이제 미국 언론 기사들의 타이틀을 우리 언론들이 받다 보니까 또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을 그제도 가져왔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라 그러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실적이 갑자기 좀 나빠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쪽에 많이 투자했던 자금이 일본계 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상당히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캐리 트레이드 뭐 자금이요. 네.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급하게 뺐던 거죠. 그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주식 시장에 폭락을 가져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갔다. 피벗이 왔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이제 바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벌써부터 한은의 고민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한국은행은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고민을 했으면 설마 사실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했으면 이번에 인하를 했었어야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 신성환 그 한은 금통위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 참가해서 네. 나온 말을 보니까 한국도 따라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일단 따라 내렸어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 내렸고요. 네. 캐나다도 내렸고 한국만 왜 안 내리고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동결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가계부채를 들었잖아요. 네.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다. 네. 네. 캐나다가 3인가 2인가 그래요. 네. 캐나다는 왜 내렸겠어요? 캐나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에 계신 분들 물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그쪽 시장이나 그다음에 현업에서 많이 많은 경험을 쌓으셨겠지만 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안 내렸는데 우리가 먼저 내린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꾸 얘기하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돼요. 가계부채 문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총량 단위에서 금융권이 묶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규 대출을 좀 깐깐하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최근에 금리 올리다가 이제 저기 금융감독원에서 뭐라 그러니까 인재총량으로 묶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정확히는 서울 부동산 시장만 좋은 거예요. 예, 지방 가서 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말 하면 지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서울 쪽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 네. 쪽이 규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닭 잡는 칼을 써야 되는데 소 잡는 네. 칼을 쓰는 거거든요. 그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내수가 얼마나 나빠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네. 주변에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부 어렵다고 하는데 네. 부동산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그 명분을 삼는다. 네. 이건 좀 철이 지난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잡으면 이제 네. 그 제조업 쪽에서 제조업은 네. 사실 내수화보다는 수출 쪽에 더 비중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6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에서 이제 뭐 전반적인 그 마이크로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 제조업 중에서 네. 수출 출하 수출로 네.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내수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출하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근데 내수 출하는 떨어져요. 특히 네. 올해 들어서 갑자기 내수 출하가 콱콱콱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거는 내수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출이라면 수출 기업들만 좋은 거고 네. 지금 일반 서민들이 느끼게 내수 시장은 절대로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금리를 좀 내렸으면 네. 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게 경기를 뭐 활력을 높여서 활성화시킨다 이게 아니고 네. 그만큼 좀 빠지는 것을 좀 막겠다. 예, 좀 부담을 좀 줄이자는 거죠. 네. 이게 뭐 그것 때문에 가계 부채가 확 늘고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고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효과는 진작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음번 금통위가 10월 달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 방향을 바꾸고 그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 달의 몇 달.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일단 10월에 아무리 빨리 내려도 네. 올해 안에는 이제 경기 내수 경기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은에서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이제 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지금 예상으로는요. 그렇죠. 뭐 네. 지금 9월에 미국 FOMC가 네. 있고 우리가 10월에 있으니까 9월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죠. 네, 미국이 5.5고 우리가 지금 3.5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환율을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죠. 네. 네. 지금 5.5 우리가 3.5인데 정상적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한 0.5 정도 높아요. 네. 평균적으로 볼 때. 네. 그럼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역전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면 대충 속도는 미국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내릴 때 네. 우리는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리는 거죠. 네. 빨리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에 따라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올해 한 번 정도는 좀 10월에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자, 뭐 말씀 중에 충분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나오신 김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자, 재정은 일단은 정부 예산을 바꿔야 돼요. 네. 그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좀 버팀목을 만들겠다라는 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네. 추경은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네. 예, 이미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좀 있어 발표될 텐데 그러니까요. 뭐 이제 추경에서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통화정책밖에 없어요. 네. 예,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너무 겁내지 말아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상황이 틀리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한번 좀 돌아봐라. 책상에 앞에 앉아있지만 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고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전향적으로 금리 정책의 기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미국 증시 지난주 상황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네, 네.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일단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1% 이상 다 상승세로 잘 마감이 됐고요. 이게 중간중간 조정도 좀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견조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금리 인하를 그냥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은 좀 환호를 해서 금요일날 특히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지난 한 주 동안 3.8% 오르면서 반도체가 좋았던 것도 특징적이었고 테슬라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은 1.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번에 경기 침체 우려로 한번 폭락을 했다가 네. 그 이제 낙폭을 다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거의 다 만회를 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뭐 고점을 넘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견조하게 그 상승장이 아직까지는 잘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건 달러가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그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끝났죠?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피가 2698.01포인트에 끝났고요. 오늘 네.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766.79포인트 마이너스 0.84%인데 오늘 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오늘 좀 일본 증시도 좀 빠졌던 걸로 아, 좀 보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의 일본의 그 키옥시아라는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네, 네. 키옥시아라는 그 이제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반도체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이 되니까 네.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투자가 늘면 좀 공급 과잉 우려. 오히려 또 그게 네. 그렇게 작용을 하는군요. 실제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3대 메모리 회사 주가가 네. 엔비디아 오르면 보통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날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뭐 그동안 시장 이끌었던 화장품, 뭐 조선 네. 많이 좋았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주가 좀 빠졌고 그나마 좀 좋았던 섹터가 보통 유가랑 환율 떨어지면 항상 수혜 많이 받는 게 항공주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항공주가 많이 올랐고 네.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에 좋죠. 지난주에 이제 유한양이 FDA 승인 받은 네, 맞아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 후로 좀 분위기 좋은데 오늘도 바이오는 그래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는 급등한 거 아닌가요? 유가가 근데 최근에 급나가다가 이제 급등까지는 아니고 좀 올라왔는데 좀 걱정했던 게 이제 또 주말에 이스라엘이 네. 헤즈볼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영향이 그렇게 뭐 확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대부분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가도 $70 지금 중반 정도니까 네. 오히려 예전에 $80 중후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네. 항공주들한테는 좀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앞서서도 잭슨홀 미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최대 관심사였고 아직까지도 그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마치 뭐 승리의 축가를 불렀다 이런 보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금리나 선언해도 네. 전혀 문제될 게 없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굉장히 내비쳤고 사실 물론 여전히 데이터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얘기했던 게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그동안은 물가 신경 썼는데 이제 계속 고용 얘기만 했어요. 네.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열리는 과정에서 처음에 연준 위원들이 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은 점진적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공격적이란 말은 안 했죠. 네, 안 했는데 네, 점진적인 말을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0.5%,
50pp 한 번에 인하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50pp 9월에 인하하는 확률은 100%인데 네. 0.25% 아니, 인하할 확률이 100%. 인하할 확률은 100%. 근데 이제 얼마를 인하할 네, 거냐? 네. 근데 0.5% 인하 확률이 36% 정도. 네, 아까 페드워치에서 했다고 하셔서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연준장이 어쨌든 그걸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장이 아 연준 위원들 의견 무시하고 야 나 0.5 내리고 싶으니까 내린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9월 6일 날 네.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고 생각보다 안 좋으면 낮추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좋으면 괜찮으면 그냥 0.25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월 6일 날 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시 됐다고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 된다라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이나 또 어떤 업종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는 맞거든요. 지금 네. 2년 만에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보통 금리 떨어지면 요새 이제 많이들 들으셨겠죠. 채권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 채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채권도 네. 괜찮고 또 지난 2년 동안 너무 달러가 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좀 꺾이고 있어요. 강달러 기조가 꺾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들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엔화도 네. 강세 보일 거고 신흥국 통화죠 흔히. 그다음에 금도 좀 최근에 주가 가격이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동안 달러 때문에 좀 약했던 쪽에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고 또 미국에 주식 거물들이 있거든요.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번에 대부분 조정을 했는데 네. 저번에 워런 버핏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도 그때 언급은 안 드렸지만 애플 메가하고 산 거 중에 뭐가 있냐 무디스를 샀어요. 무디스? 무디스가 신용평가 3대 신용평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신용평가라는 게 네. 대출금리 상정할 때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대출이 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한테는 좀 사실 유리한 면이 좀 있죠. 네. 네, 그것도 있고 또 미국의 또 유명한 이런 이제 월가 거물들이 뭐 이 스탠리 드러큰밀리라고 이분이 사실 드러큰밀러. 그, 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걸로 이번에 유명한데 그래서 네. 엔비디아 팔고 뭐 샀냐고 봤더니 부동산 네. 리츠를 산 거예요. 부동산 쪽 네. 리츠 네, 이런 네. 걸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죠? 금리가 떨어지면 보통 건설 쪽 부동산 주택이 좋잖아요. 네. 이쪽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바꿨고 뭘 샀냐면 필립 모리스를 샀어요.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요? 고배당주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이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고배당주 매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배당을 많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월가 이런 거물들이 그 이분들은 이제 주로 주식을 하니까 네. 그 안에서 금리나 수혜를 받는 쪽으로 좀 포트를 바꾸고 있고 그 왜 네. 리틀 버핏이라고 부르는 빌 에크먼? 야, 빌 에크먼은 네. 그 이제 퍼싱 스퀘어 대표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뭘 샀냐면 부동산도 샀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게 그 캐나다 최대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 네. 그 브룩필드라는 회사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도 금리 떨어지면 좋거든요, 사실은. 예.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비용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다 이 금리 떨어지면서 일부분 수혜 받을 수 있는 거를 네. 미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고한 거는 2분기에 포트폴리오 조정한 걸 이번에 보고한 거니까 이미 네. 이미 이후 2분기에 예상을 하고 포트 조정에 들어갔던 거예요. 있는 건지 무슨 네. 네 그런데 뭐 네.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이분들의 선택은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가셔야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뭐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까 있습니다. 아까 그 낸드 제조사인 키옥시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장 준비한다고. 네. 근데 여기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예전에 그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도시바가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낸드 대표 회사죠. 옛날에 1등하던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컨소시엄 참여해서 4조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베인 컨소시엄이라는 데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 지분이 묶여 있던 거죠, 사실은. 뭐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었고. 네네. 근데 이번에 상장을 하면 지금 현재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해 봤나 봐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3조 4천억 정도. 약간 좀 가치는 떨어지긴 했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상장하게 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 경기가 또 좋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돈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상장을 하면 일부 현금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키오시아가 이번 2분기에 역대 최대 이익을 냈대요. 698억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어쨌든 그 6천억 이상의 이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주가는 왜 빠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사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지분은 갖고 있지만 경쟁사예요. 3위 업체거든요. 랜드. 그 하이닉스가 2등이에요. 네. 근데 이 3등이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공급이 좀 늘 거 아니에요. 아,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그게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러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금화하기 어려웠던 회사를 이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바이오주 말씀하시면서 유한양행 그 폐암치료제 FDA 승인, FDA 승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제약산업에 큰 획을 그은 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유한영이 말씀 한번 드렸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는 승인 정해여 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어쨌든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요. 왜냐하면 이 폐암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근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항암제로 최초로 지금 미국 FDA 승인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렉라자. 네, 렉라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출시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렉라자가 그 오스코텍으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유한양이 그걸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레이저 튼입이라고 하는데 요거랑 요거를 얀센에 넘겼어요. 네. 얀센이 또 자기네 이제 그 아미반타맘이라는 또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아, 이거를 병용한다 그럽니다.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임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개를 굳이 섞냐? 기존에 나온 제품이 하나 있어요. 타그리소라고. 네. 그 제품이 지금 시장을 이미 선점을 했거든요. 네. 이거보다 효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을 이 두 개를 섞어서 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괜찮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사망 위험도 30% 줄였고요. 네. 무진행 그 생존 기간도 한 9개월이 더 연장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FDA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FDA가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유통하는 회사가 미국의 최대 제약사 중에 하나인 존슨앤존슨가. 아. 이 존슨앤존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생활용품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네. 제약사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데 여기가 이제 유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폐암 치료제까지 신약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래서 이 뉴스 이후로. 당일날은 좀 아쉬웠어요. 막 팔아버리더라고요. 또 재료 나오니까 소문에 팔 아니 뉴스에 팔자. 네. 그래서 그날은 안 좋았는데 근데 금요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좀 약간 주가 괜찮았는데 어쨌든 전체 바이오에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합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28일 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슈긴 하죠. 수요일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2분기 매출을 286억 5천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300억 달러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이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 이제 블랙웰이라는 반도체가 새로 나오는데 이게 10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연기됐다는 얘기 많이 들렸잖아요. 젠슨황 CEO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연기가 된 건지 아니면 연기됐으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 언제까지 연기가 된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얘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젠슨황 CEO의 블랙웰 신규 칩 지연 문제에 대한 좀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만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위 자체는 계속 견고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말씀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증시 일정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8월 27일 이제 내일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 모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장중에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라 그래서 투자잖아. 주주 환원 아마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도 기대가 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8월 29일은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고요.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의 7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